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30살이 되었습니다. 29살이 되면서 나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9살에서 30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고민들과 그 과정에서 내린 제 나름대로의 답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0대 초반이 되었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어 부모님 동의 없이 여러 게임들을 하고 싶었고 게임에 현재 100만원을 하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였습니다.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는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는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고 이성에 대한 여러 고민들과 함께 밤에 이불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그저 하루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 20대가 되어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이했던 20살은 보고 싶던 영화와 만화들을 원없이 보고 좋아했던 농구도 미친 듯이 하며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들과 여행을 끊임없이 했던 내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때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고민은 있었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시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20대 중반이 되고서 매일 하던 고민은 뭐해 먹고 살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였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너무나도 빠르게 시간이 흘러 30살이 되었습니다. 29살을 저의 머릿속에 항상 맴돌던 생각은 정말 이렇게 20대가 끝나는 건가? 난 그동안 뭘 해왔지 등 처음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간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야 40대 되어봐라 시간 더 빨리 간다 야 내가 30살이었으면 뭐라도 시작했어 등의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민이란 게 항상 그렇듯 내가 10대 했던 치열한 걱정과 고민들이 지금이 되어서는 무엇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순간에만큼은 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당면하니까 넓적 당면이 먹고 싶네요. 게임을 할 때 브론즈에서 그랜드마스터까지 올라가면서 어느 구간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그 순간 내가 있었던 티어요 라고 항상 답을 하는데 브론즈에겐 브론즈가 헬 구간이고 골드에겐 골드가 헬 구간이고 다이아에겐 다이아가 헬 구간일 겁니다. 누군가가 오늘 저녁 어떤 음식을 먹을지 정말 고민이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먹고 싶은 거 먹어 라고 대충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나서 먹는 소중한 첫 치팅데이일 수 있다는 예시는 뭔가 이상하네요. 어쨌든 30살을 앞둔 시점에서 나는 내가 유튜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취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잘 살아온 걸까? 그동안 주변 사람들을 너무 못 챙긴 것은 아닐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님은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릴 때 나를 낳아 키우고 계셨는데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를 보기에 그 누구보다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들에 조금이나마 초연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든 생각은 이렇게 또 10년이 흘러 40대가 되면 그때는 어떡하지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또 지금 흘러가는 이 1분 1초가 너무 아깝게 느껴졌고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처음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이라면 카르페 선수와 DM 선수를 통해서도 익숙한 단어죠. 처음에는 그 뜻이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고 해서 미래는 개나 줘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인 줄 알았고 아몰랑 난 놀 거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게 된 카르페디엠의 뜻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얼매이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고 해서 미래를 개나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을 개고통이나 받으면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내일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유튜브 조회수 하나하나에 스트레스를 받고 악플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매일 살찌는 것에 고민하고 집이 없는 현실을 걱정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시간에 뭐라도 하나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한 것이 테니스고 하루 한 시간 달리기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내 인생에는 도대체 언제쯤 결정적인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무언가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거란 착각에 빠졌던 것 같은데요. 영화와 드라마 유튜브 영상들은 재미를 위해 남들이 보기에는 좀 지루한 과정들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순간이 왔을 때를 위한 좋은 습관들을 만들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에 걱정하기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고민하고 즐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작성했던 까마득히 잊고 있던 버킷리스트를 30살이 된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무늘보 카페에 2022년 계획 세우기 게시판에 적어놨으니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놀러오셔서 같이 적고 내년 이맘때쯤 다시 한번 함께 돌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중심을 잃었을 때 가끔은 나를 잡아주는 나침반도 되고 내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 때 아 그래도 생각보다 꼭 무의미한 시간들은 아니었구나 의외로 이것저것 했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좋은 도구인 것 같으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마구마구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말하고 나서 보니 뭐 내 고민들이 다 해결된 것 마냥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러다가도 또 수많은 걱정과 고민들에 휩싸이고 또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드는 생각은 이 시국 이전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뤄왔던 것이 이 시국이 되니 이 시국이라는 든든한 핑계로 또 한없이 미루는 게 산더미인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양한 잡소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